전 아무래도 맏언니고, 그리고 제가 극중에는 되게 솔직한 언니가 돼버렸어요. 되게 감정을 바로바로 이제 표출하는 되게 솔직하고 당당하고 털털한 그리고 맏언니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솔직하고 털털한 맏언니 역할. 자, 우리 슬기 씨도 맡으신 포지션 얘기해 주실까요? 제가 맡은 포지션은 항상 다재다능하고 뭐든지 잘 해내는 그런 역할을 맡았어요. 그래서 이제 멤버들의 추천으로 극중에서는 제가 리더를 맡아서 이제 이름 팀명을 소개하고 약간 그렇게 통솔하는 것처럼 나왔는데 실제로는 약간의 허당미가 좀 강하고요. 그래도 극중에서는 아마 이렇게 뭐든지 잘 해내는 역할을 할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극 중에서는 뭐든지 다잘 해내는 똑부러진 역할. 네. 우리 수정 씨는 맡으신 역할이? 네, 저는 이제 팀에서 약간 덤벙이 역할을 맡았어요. 덤벙이. 네, 말괄량이 같이 먹을 거 좋아하고 실수 많이 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는데요. 언니들한테 야식을 먹자고 조르다가 네, 그렇게 많이 조르는 역할이지만 그렇지만 반전으로 이제 팀 안에서는 메인 보컬을 맡아서 이제 아하. 매력적인 캐릭터이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하나씩 단어가 나오네요. 맏언니, 똑순이, 덤벙이. 예, 좋습니다. 자, DNA는 뭐죠? 저는 공작전 안에서는 약간 활발하고 엉뚱한데요. 가끔씩 나오는 쭈글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쭈글미요? 네, 좀 약간 이렇게 말해도 돼요. 찌질? 찌질미? 아, 찌질미. 네. 아, 뭐 캐릭터니까. 예. 네, 약간 그런 모습을 조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맏언니, 똑순이, 덤벙이. 예. 아, 엉뚱이로 가자. 엉뚱이로. 예. 엉뚱이로 갈게요. 예. 그다음에 유아 씨. 네, 제가 맡은 캐릭터는 되게 거울을 좋아하는 소녀예요. 되게 네, 소위 말하면 공주병인 그런 아. 캐릭터인데, 네, 하지만 되게 열심히 하고 정말 꾸민 슬기 언니를 되게 동경하면서 되게 자신의 꿈을 키워나가는 그런 소녀 역할 맡았습니다. 그렇군요. 공주 역할. 네, 우리 전소미 씨는요? 일단 저희 아이돌 공작당의 매력은 정말 다시는 볼수 없는 또 다른 조합인 것 같고 아이돌 공작단에서만 볼수 있는 조합인 것 같아서 되게 신선한 게 좋은 것 같고요. 극중에서 제가 맡은 역할은 그러니까 마음의 소리로 속으로만 삭히는 스타일입니다. 아, 답답이. 네, 답답이. 그리고 근데 또 이제 막냉이 역할도 네. 하는 캐릭터입니다. 아, 좋습니다. 아, 캐릭터가 분명하네요. 옆집 소녀 사이에서. 김소희 씨는 어떤 캐릭터입니까? 네, 저는 극중에서 가장 짠내 나는 역할을 맡았어요. 짠순이. 네, 저희 극중에서 이제 서바이벌을 하게 되는데 얘기해도 되는 거죠? 네, 예, 괜찮아요. 서바이벌을 하게 되는데 떨어지게 되는데 그 상황에서 또 아르바이트를 하며 할머니와의 또 슬픈 장면이 있고 아마 가장 짠내 나는 역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좋습니다. 아, 옆집 소녀의 포지션 캐릭터로 설명을 지금 해주신 거예요. 맏언니, 똑순이, 덤벙이, 엉뚱이, 공주병, 그리고 답답이, 그리고 짠순이. 아, 좋습니다. 예. 이게 뭐 어떤 음악적으로 포지션을 설명하는 것도 좋지만 극중에서 그려나가는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포지션을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